민호님이 촬영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 해서 향해가 12개로 시즌이 끝났어. 뭔가 이어받는 거를 난 좀 했으면 좋겠거든. 나는 내가 콘텐츠 한 것 중에 그냥 막 무작정 주사위 돌려서 갔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. 편집 없이, NG 없이 뭐 어느 지역 나와도 상관없이 정말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야. 그리고 그게 우리 콘텐츠 올린 것 중에 제일 좀 리얼하게 했었어. 이번에는 좀 뭔가 리얼하게 뭘 좀 담았으면 좋겠다.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주사위 그냥 막 사서 만들어가지고 던진 거거든. 그것보다 조금 더 기획을 있게 해보는 게 어떨까. 일단은 내 생각은 7번 국도비를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. 내가 대충 교통편을 찾아봤는데 여기가 보통이 아니야, 가는 게. 어우, 신나네요. 차량으로 안 갈 경우에는 조금 출발을 혼자 할 것이냐, 아예. 예를 들면 뭐 고프로 해가지고 모자 쓰고 그냥 나 혼자 7번 국도에 도착하는 어떤 그런 뭐 미션을 통해서 도착하는 걸 할 것이냐. 아니면 아예 대놓고 촬영팀이 가는 거지. 이전에 랜덤으로 하셨을 때도 한 분 정도는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지. 그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. 내가 못 믿어. 네. 내가 혼자 나 찍고 배경 찍고 풍경 찍고. 안 돼. 나와 촬영팀이 같이 가는 거야. 야, 그 촬영팀이 무슨 얼마나 고생일까. 아, 따라갔어, 따라갔어. 가자. 끝. 가는 교통편이 어떻게 되지? 자가 말고 기차. 버스. 기차역에서 7번 국도까지 얼마나 걸리냐? 택시나 이런 걸로도 가깝겠네. 안 되죠. 히치하이킹 어때? 도착해서 미션을 몇 가지를 수행을 하려면 9시, 10시에 출발한다 쳐? 4시 막 이때는 도착을 해야 돼. 니네들이 생각하는 미션이 뭐야? 블루투스 마이크를 하나 준비해서 네. 7번 국도 앞에서 7번 국도를 한번 부르고 올까? 그런 것도 좋다.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니네들이 텐션이 높아야 이거 나중에 VCR 찍어야 재밌다. 자, 그러면 내가 너네들이 주는 미션을 많이 할 테니까 나한테도 스텝을 좀 붙여줘. 가는 과정에 풍경이나 이런 거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. 이런 건 나의 좀 바람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식사 어떻게 할 건지, 큰 틀만 있으면 내 카드로 그냥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것인지, 아니면 너희들이 봉투를 주면 그 봉투에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줘야지. 강릉 무슨 시장에서 5,000원으로 한 끼 빼오기 하면 내가 그걸로 빨리 가서 한 바퀴 돈 다음에 많거든 5,000원으로 시장에서 먹을 거는 진짜 적게는 3,000원 나는 먹을 수 있어. 나는 소식자라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기획안을 갖고 오세요. 오늘 집에 가서 PPT로 해가지고. 너 집에 컴퓨터 없어? 그래? 컴퓨터 없어? 사주면 할래? 기획안 계속 매일매일 싸서 갖고 올래? 아, 에어컨 에어컨을 왜 틀어 갑자기. 어, 나도 덥다. 야, 나도 서로 한번 기회를 찾아. 뭐 여러 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빼고 네, 뭐 5만원 저희가 드린 교통비 내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돈 좀 더 주세요 하고 네. 우리 안 됩니다. 만약에 안 됩니다 했을 때 니네가 대책이 있어요. 대책 없이 안 됩니다 하면 이거 많이 안 돼요. 아, 뭐 어떻게 안 됩니다 했어. 아니, 안 됩니다 했어. 많이 궁금해서 네, 어떻게 해요? 뭘 보여주세요. 아, 뭘 보여줘. 됐습니다. 저 일단 어느 정도 투로 나왔죠. 세세한 내용들은 저한테 디테일하게 안 알려줘도 돼요. 웃기기나 하던가 웃기기나 하던가. 이 와중에 이런 거 주는 거 해야죠.